발목 척관절 앵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반 염자로 해서 발목을 이제 소위 삐는 거는 이제 요렇게 삐죠. 거의 대부분. 그렇기 때문에 거골이 요 겸골과 비골의 그 사이에서 디귿자 경부 이음에서 이렇게 내반이 되면서 틀어지는 병리 현상이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죠. 그래서 발목 관절은 거골을 그 중립 위치로 끌어 가는 기법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거골의 그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. 발목에 보면 이렇게 팽으로 이렇게 드름이져 있습니다. 그 속에 거골과 요 경골, 경골과 비골과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삐니까 당연히 교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내방수의 중지를 요 횡으로 되어 있는 두릉선에다 갖다 댑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학적으로 이런 발모양이 되죠. 거기에 외방수는 겹쳐서 보조를 해주고, 첫 번째는 신년입니다. 자, 이때 환자분한테, 자, 환자분 여기 테이블, 여기 좀 꼭 잡아주세요.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벨트를 묶어주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지그시 당겨지면, 경골과 비골과 그 사이에서 거골이 신년이 돼요. 관절이 끼격이 생깁니다. 그리고 뭐 마지막에 어떤 책에는 순간적으로 2차가 채면서 스러스트라고 하는 순간 교정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그냥 정규 신년만 해도 효과는 다 납니다. 이거 이외에 다른 교정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거죠. 왜냐? 지면에 서서 한두 걸 걸으면 변이가 또 재발하기 때문에. 그래서 발목은, 족관절은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. 다시 그 접촉 부위 한 번만.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경골과 비골과 사이에 이렇게 보면 여기 횡으로 된 주름이 있습니다. 거기에 내방수 중지를 딱 갖다 댑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발이 이렇게 외발이 됩니다. 그때 외방수로 포개서 느낌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, 벌어지는 느낌 있죠?